너와? 아직 안 자요? 맞아요. 저요. 이거 참. 뜻하지 않게 다른 분들 방송에서 먼저 목소리 노출했구만요. 사실 로우한테 먼저 말해주는 수순이 맞긴 한데. 우리 지금 뜨는 거 봤죠? 다 사진이랑 하이라이트 메들리랑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네요, 컴백이. 정말 많이 안 주무시고 계시구나. 네. 사실 이그 테라피스트라는 컨셉이 사실 알려지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게 멘트를 배우다 보니까 그게 자동으로 나와버렸어요. 진짜. 어쩌다 보니까 뜻하지 않은 스포가 됐네. 당황했어요, 진짜. 저는 순간 거짓말 치는 줄 알고. 자, 얘가 나를 위해 또 이렇게 퍼포먼스를 준비했구나 했는데 진짜였을 줄은 몰랐죠. 깜짝 놀랐구만. 예, 지금 몸 괜찮아요.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 예, 졸리면 얼 자요. 피곤하죠? 지금 벌써 이제 2시네요. 피곤할 때죠. 저는 제 최애곡은 트랙리스트 4번 곡인데 솔직히 다 좋아요. 다 너무 좋아요. 이제 오늘은 너무 늦고 그러니까 짧게 하고 내일 또 브이라이브를 켜서 얼굴 보면서 방송할게요. 맞네. 오늘 수아 생일이네. 오늘 제 동생 생일이에요. 맞네. 아니, 너무 귀여운 거 아니에요? 갑자기 이렇게 축하를 해준다고? 대박. 야, 수아야, 생일 축하 안 된다.
야, 대박. 맞아요. 이제 오늘 제 티셔가 뜨죠. 오늘 산하 티셔 떴는데, 아, 너무, 너무 멋있게 잘 나왔더라고요. 와, 산하는 이제 진짜 잘해요. 보고 배울 게 너무 많네요. 동생한테. 밖에 날씨가 안 좋아요? 아까 되게 좋았는데. 그쵸. 서로 배워가는 거죠. 천둥번개 쳐요. 어휴. 화났구만. 기타 치는 중이었어요. 나도 기타 배우고 싶다. 이번에는 옷을 안 입는 콘셉트인가요? 신박한데요, 질문이. 옷을 안 입진 않죠. 좀덜 입은 것 같긴 한데. 원래 제가 몸에 열이 많으니까요. 좋죠, 뭐. 그러게, 지금 왜 이렇게 다 안 자요? 예. 그래요? 그렇군요. 비나 요즘 가장 좋아하는 것이 뭐예요? 로하? 아, 승관이 V 앱 보고 있었어요? 야, 뿌. 대단한데? 로하가 보고 좋아해 주니까 좋네요. 랑 통화했냐고 통화했죠. 교수님께서 흥이 너무 오르셔가지고 교수님이 약 좋아하셨어요? 라고 물어봤어요. 교수님이 어우 대단하시더라고요. 안무 스프를 해달라고요? 아, 안 돼요. 이미 그때 사나랑 했을 때좀 많이 했어요, 스프를. 다음 주에 계약이군요. 조심해요. 꼭 마스크 쓰고 다니고요. 예. 오늘 스폰은 지금 회사 분들이 보고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제가 지금 스폰은이라고 했을 때마다 흠칫할 수도 있어요. 지금 혼나는 건 두렵진 않은데 이제. 예, 네, 아이 뭐 그래도 아, 뭘 해줘야 되지? 아 잠깐만. 아뭘 해줘야 될까? 어떤 스포를 해줘야 좀더 기대하지? 아,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해야 되거든요. 아슬아슬한 줄타기라. 그래. 아니야, 아니야. 아, 이거 고민되네. 그 뮤직비디오 아직 안 나왔잖아요. 그쵸? 뮤직비디오. 그 뮤직비디오 있죠? 뮤직비디오가 말이죠. 그래. 그 뮤직비디오에 그거 얘기해. 이건 뭐 얘기해도 되겠지. 이번 뮤직비디오에는 저희 기존 뮤직비디오랑 좀 달라요. 약간 드라마 찍을 때 기분이 어땠냐면 연기하는 것 같았어요. 드라마를 찍는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에요. 네, 그래서 되게 멋진 장면이 있을 거예요. 내일 또 티저가 뜨면은 여러분들이 우리 로아가 좋아해 주실 것 같아요. 경위서 쓰는 거 아니냐고요? 어우, 갓. 안 돼요, 안 돼. 그래. 이건 얘기하면 되겠다. 무대 시작할 때 있죠? 무대 시작할 때, 하수 쪽에 제가 쓰고 상수 쪽에 사나가 써요. 아, 이 끝. 괜찮다. 야, 이 정도면 됐다. 야, 이 정도면 됐다. 이 정도면 귀여운 거지, 뭐. 귀여운 애교지. 예. 이 정도면 충분했다. 충분했어. 그치. 자, 여러분. 이제 그러면 오늘 어차피 길게 하려고는 안 했으니까 나중에 한번 우리 로어분들이랑 약간 고민 같은 것 상담해주는 그런 게 있으면 좋겠네요. 다섯 장 멤버들과 만나볼 때냐고요. 아, 되게 좋았어요. 되게 좋았는데, MJ 형이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뿌듯했습니다. 네. 내일 또 올게요. 내일 또올 거니까. 오늘 자면서 우리 내일을 기대하는 거예요. 약간 소풍 가는 듯이. 뭐라고요? 백현 선배님이 저번에 브이앱 보고 스포는 좋은 거라고 하셨다고요? 이야, 진짜요? 진짜? 우와. 선배님 그런 말 하셨다고요? 백현 선배님 노래 너무 잘하시죠? 선배님한테 노래를 배우고 싶어요. 목소리에 진짜 캔디 그 자체입니다. 와, 사라도 엄청 좋아하거든요. 선배님은 저도 엄청 좋아하고. 여튼 로아 잘 자고 좋은 꿈 꾸고요. 알겠죠? 자, 그러면. 해봐요. 오케이. 바이.